신짜모잉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벌써 10월 벌써 갔네요. 자, 여러분 베트남어에 있어서는 처음 모의고사였는데 어떠셨나요? 네. 자, 아마 공부를 조금 늦게부터 시작하는 시간 분들도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 모의고사를 잘풀수 있을 정도는 한 우리 9월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이 좀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의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네, 발음 파트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발음 파트 세 문자가 나오겠는데, 지금 계속 추세는 쉬운 편이에요. 작년 수능이 조금 어렵긴 했으나, 다시 올해 6월 모의고사 보니까 제일 쉬운 그 파트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게 내더라도 작년 수능만큼은 어렵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방향성이 느껴지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철자 고르기에서는 비행기가 나왔어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교통 파트에서 바로 처음 들어가자마자 배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휘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풀수 있는 문제에서 나왔어서 쉽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조 문제는요, 돼지에서 나왔어요. 자, 성조 문제는 준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성조 문제 하나 정도는 뭐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편하게 가겠다라는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한 글자나 두 글자짜리 명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9월 정도에 그런 거를 정리를 좀 해서 봐도 좋고요. 선생님 그 페이지에 보면은 그 자료실이 있어요. 거기에 성조 문제 대비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 그것만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은 수월한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문법 파트. 자, 어휘랑 문법 파트. 자, 좀 여러분이 보기 힘들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써놨어요. 다 어떻게 지금 써 있어요? 작년 수능보다 쉬움. 네, 작년 수능보다 훨씬 훨씬 더 쉽게 나왔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다소 난해한 문제가 한두 문제가 있긴 있었으나, 뭐랄까, 이 파트에서 낼수 있는 가장 쉬운 문제를 골라서 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난 문법은 제끼고 해야만 할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학습이 좀 되어 있으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살짝 어려웠으나, 이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2등급 정도까지만 준비해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문법 어휘 문제는 쉬운 편이었다.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라는 게 선생님의 의견이고요. 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문법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접근을 하려면 그냥 단편적으로 단어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문법이 좀 총정리된 상태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전 강의 중에서 다 들으기가 만약에 시간이 어렵다. 그럼 문법 파트만이라도 좀 시간을 내서 들어주면은 이 문법 문제가 수월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을 내서 실전 강의를 꼭 수강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이제 가장 점수를 많이 딸수 있는 회화 파트죠. 10번부터 우리 한 25번까지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평이한 난이도 매우 쉬운 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 같은 경우야 살짝 난해한 단어들이 나오긴 했지만 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취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렇게 그 챕터별로 단어를 배우잖아요. 그중에서 단어를 배울 때 쉽게 그냥 우리가 한 1시간 정도만 수업 들어도 익숙해지는 그런 단어만 가지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어만 좀 배워 있으면 독해력이 꼭 없어도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자, 저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각 유형별, 이 유형별이라는 거는 그각 챕터별 있잖아요. 음식이면 음식, 뭐 교통이면 교통 이런 어휘가 정리가 안된 친구들은 독해가 안될 거예요. 단어를 모르니까. 자, 그래서 단어 싸움이라 생각해 주시고 차근차근 정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매우 쉽게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온다. 그럼 아주 기쁜 소식이 들리겠네요. 자, 그다음 문화 파트. 자, 문화 파트 경우도 우리가 조금 걱정을 했던 게 상식으로 우리가 꼭 있어야 되냐. 예를 들면 베트남어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상식이 없으면 못 푸는 문제가 나온 경우도 간혹 가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어는 안 되고 베트남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어쩌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런데 이번 모의고사는 그런 문제 아예 없고 상식 없어도 베트남어 가지고도 풀수 있고요. 반대로 문제를 보지 않아도 그냥 선지에서 접근해서 풀수 있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나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문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수능을 위해서 베트남어를 공부하긴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트남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어떤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해주는 이야기들 이렇게 키워드가 꽂히면은 구글에다 검색을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적인 소양을 갖추면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더 쉽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제는 오토바이, 분짜, 우행좌의 후에 달라 축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런 주제들은 여러분이 조금 수능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살짝만 접근을 해도 쉽게 볼수 있는 주제들이라 익숙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쌤 여기다가 틀린 그림 찾기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베트남어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선지도 베트남어로 나오는데 꼭 내가 독해를 하지 못해도 대충 눈치로 이 말인가 보다 이렇게 약간 찍으면 풀수 있는 문제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문화 문제에서 점수를 따기가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 문제가 일단은 좀 글이 많고 빽빽하고 뭔가 되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포기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조금, 네. 조금이라도 조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약간 끝까지 한다는 그런 끈기를 가지고 풀면은 문제, 얻어 걸리는 문제가 꽤 많았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그렇게 하면 두세 문제 정도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 파트를 갖다가 무시하지 말고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게 이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했는데, 선생님 보기에는 정말 굉장히 쉬웠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요. 어휘력을 꼭 기르고, 문화 같은 것도 관심을 갖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